오늘은 유튜브 리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거 읽어주세요. 일본어. 영어. 와카리야스쿠테 타스카루. 니 시테모 마카롱 오이시소. 타스카루가 맞나? 일본어 알기 쉬워서 다행이다 뭐 이런 뭐 타스카루가 아 살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 타스카루 맞나 모르겠다. 한자 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마카롱 맛있겠다고 맛있어 보인다. 카롱 영상에는 색감 예쁘다는 얘기가 되게 많으시네요. 네. 핑크핑크하게 했어요. 악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때 마카롱 탭핑도 잠깐 했는데 이 소리도 좋다고 많이 해주시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가볍고 바스락거리는 거. 맞아요. 그 얼마 전에 태핑 소리 되게 괜찮았던 거 뭐였죠? 자기가 이거 태핑 소리 되게 괜찮다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무겁지 않고. 어디서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집에서? 집이었던 거. 뭘 보다가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뭐 하다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예 그 상황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뭐지? 난 아예 아무 기억도 안 난다. 큰일 났네. 치매인가? 여보, 내가 평생 데리고 살게요. 괜찮아, 여보. 치매 국가에서 책임진대요, 이제. 아, 다행이네. 아. 그거 뭐였지? 자기가 이거 태핑해도 되게 괜찮겠다 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막리에서 했나? 어떤 약간 좀 신제품 같은 거를 만져보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사람 영상 보면서 했었나? 아닌데 어떡하죠?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진짜요? 꿈이었나봐요. 응. 넘어가겠습니다. 박성경님께서 약재에 묻은 치킨 조각이 너무 신경 쓰여서 더 못 보겠다고. 죄송합니다. 거슬리면은 잘 못 보게 돼요. 어쨌든 극강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영상이니까 이런 것들이 거슬릴 수밖에 없고 한마디씩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뒤에 진심 나해졌던 거 신경 쓰는데 이렇게 자책하는 말도 쓰시고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좀 먹고 싶네요. 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작년 생일 때 선물 받은 거 아직도 있어요. 아, 그거 남아 있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연장에 연장에 연장을 계속 하고. 아, 진짜.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여름에 한 번이에요. 네. 매형이 보내준 아이스크림 케이크. 1년 뒤에 먹게 생겼네요. 생일 때요, 그러면. 마카롱은 김치랑 안 먹어. 이분은 뭐예요? 뭐예요? 오, 마사카 연고대.
일본어 해주셔서 지원 해줘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화이팅 해달라고 하시네요. 일본어 그러니까 자막을 여러 나라 말로 다 한 이후에는 일본어 일본 분들이 리플을 되게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죠? 비율이 좀 늘었죠. 눈에 띄게 많이 들었어요. 그쵸? 일본어랑 스페인어. 작은 마카롱 조그마하고 애기애기한 게 귀여워요. 원래도 작은 마카롱은 마카롱을 작게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마카롱을 반죽을 다 짰는데 남은 거예요 반죽이. 근데 어떻게든 이걸 더 짜고 싶어서 짠 반죽 사이로 마카롱을 더 막 조그맣게 짰더니 맞으면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마카롱이 작은 마카롱이 탄생한 거죠. 우연히. 근데 너무 귀여웠어. 그죠? 그 여은이가 잘 먹었잖아요. 몇 개는 주긴 했지만 딱 여은이 사이즈로 몇 개 주지? 한 두 개 먹었나? 근데 이 마카롱 만들고 나서 만들었을 때도 그러고 나서 이 마카롱 조용하대. 푸들 말고 몰라 없어. 모르고 싶은 거 아니고요. 대형 푸들인데 까만색. 또 읽을까요? 보니까 다른 분들이 곤약 젤리를 막 했더라고요. 어때요? 소리 들어보니까. 안 들어봤어요. 그냥 제목만 봤어요. 그, 아, 그 비니언님이 광주인가 거기까지 가서 곤약 젤리를 사다가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궁금하다. 경기도 광주요 아니면 전라도, 전라도 광주. 대박. 비니언님이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딸기 주스 사러 청주까지 오고 대단하시다. 초콜릿 사러 청주까지 오고 그 주말에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여행 다니면서 추억도 만들고 이렇게 촬영할 것도 좀 좋네요. 여행도 하고 여행 겸 사
존경한다고 써주셔가지고 부담. 존경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때 만나뵙고 아직 연락도 한 번 안 했는데. 연락 좀 드리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같은 조였는데. 맞아요. 그때 센츄리님이랑 정식 찍으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세요. 근데 저는 지방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만나는 게 좀 제한이 돼서. 그런 건 핑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뭐 서울을 안 간 것도 아니고 일 있으면 가셔야 되잖아요. 일 있으면 가야죠. 반대는 영상도 찍어줄 수 있냐고. 근데 저는 믹스로 만들어서 만드는 영상보다 그 믹스를 사시면 써져 있는 레시피. 아, 그거대로 하면 되는군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진짜 그대로 했으니까. 아,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준이. 세준이님께서. 이게 저번에 언급하신 A급 마카롱인가요? 지난번 마카롱으로 위스퍼링 할 때. 맞아요. A급 따로 빼놨다고. 맞아요. 했는데 그걸 봐, 진짜 기억. 참 구독자 인정. 그니까요. 와, 대단하시네 진짜. 홍님 의외로 핑크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참에 핑크색 옷도 사서 입어보세요. 핑크 하나 있지 않아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선물로. 아, 맞아. 자기가 선물해준 와이셔츠. 그러네요.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와이셔츠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다음에 한번 입고 방송을 해야 되겠네. 네, 원래 피부감한 사람들 핑크색 잘 받아요. 여보, 까만 걸 폄하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건 자기의 본 모습이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비싸. 근데 엄청 커요. 아, 그래요? 마카롱이. 그러면 또 먹어볼까요?
진짜요? 한번 가보자. 4,000원이었나 2,500원이었나 모르겠다. 하긴 근데 마카롱 진짜 어디는 요만한 것도 막 2,000원 받는 데 있고 이만한 거 2,000원 받는 데 있고 막 이래서 그냥 파는 사람 마음일 것 같아요. 만드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근데 사실 반죽만 잘하면 금방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완벽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면 대량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 아이 뭔 소리야? 모르겠어요. 저는 마카롱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맞다. 그래 믹스를 했지. 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누가 웃겠다. 믹스로 해본 거 가지고 막 쉽다 어렵다를 돌아다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막 그 이런저런 파우더 막 섞어가면서 한다면서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그 배합에 따라서 또 막.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거기에 잔물을 넣는다던가 뭐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잖아요. 아 이분 요새 맨날 이렇게 악몽에 시달리는데 저 우리 위스퍼링 하는 영상을 보면서 편안함이 느껴져서 행복하고 막 그래서 아... 이렇게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잠들고 계시대요. 아, 너무 다행이다 진짜. 그쵸? 네. 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보람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는 이런 걸 누가 보실까? 맞아요. 이런 의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재환 김님 거 읽어드릴게요. 네. 형님 목소리 새우튀김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야식으로 라면 먹으면서 찍어볼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두 개만 끓여서 먹죠. 그래요. 근데 자기만 빨리 안 먹으면 괜찮아요. 알았어요. 네. 이 목소리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럼 어떤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안녕. 여운이 맞아.